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 위에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사냥 삼아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은 말로 표현도 못한 바꿀 수 없죠. 나를 사냥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우리 일어나서 막 하고 싶죠. 네, 빨리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찬양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사냥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사냥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말로 표현도 못한 나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삼아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나
너무 좋아요. 세상에 별로 표현 너무 단단한 예수님처럼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좋아요.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말로 표현도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나는 항상 느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좋아요. 항상 느끼고 계십니까? 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태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너 박순이 너 선택했대요. 네, 죄송합니다. 자, 나는 작고 어리지만 찬양 되겠습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작고 어리지만 요새처럼 꿈을 꿀래. 나는 영적 파수꾼이요. 나는 영적 의사예. 나는 영적 대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파수꾼이요. 나는 영적 의사이. 나는 영적 의사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선생님이 한 2주간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 앞에 두 개가 없어요. 영적이 없어요. 영적이. 육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오, 내가 누구인지를 딱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연탁파수군요. 나는 연탁의사기, 나는 연탁의사. 예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2022년 랩런트 주제곡을 부를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두 명밖에 안 왔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우리 이 찬양 부를 거예요. 되게 높아요. 그런데 나 높아서 못 불러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있는 힘껏 목소리 터져라 우리 불러야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렘넌트 24.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성지와 포로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다의 축복입니다. 빛의 말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떠남길 자, 현장 살리신 공간 저와 예술내다입니다. 그 남을 위해 이 성취로 천정적의 정복자입니다. 7월 24일, 7월 넷째 주 주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으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찾아보세요. 430장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우리
정유주 랩런터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 우리 유주 시원하게 입고 왔어요. 아. 자, 우리 유주, 유주와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도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영적성에서 응답 속에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현생은 이것이 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돼서 바라는 사람을 살리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주만과 우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성가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위원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 네. 선생님과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자, 그러면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할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이준이, 우리 재윤이, 또 우리 아연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작은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의 감세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기도. 네, 자, 기도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원래 본문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전사님이 오늘 30절에서 33절만 읽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자,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야.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내가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칭찬을 잘 안 해줘. 칭찬이 인색한 이제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더 칭찬을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불신자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 6장 7절 말씀에 불신자 상태에 있음 이렇게 기도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렘넌트가 볼 때 우와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하네. 기도를 정말 정말 잘하네. 이렇게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기도가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원 부원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하셨어요. 전사님은 전사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부류 중에 하나가 말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옹알이야. 옹알이. 옹알이 뭔지 알아요? 애기들 하는 소리잖아. 애기들이 옹알이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옹알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생아 수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 중원부원하는 기도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6장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자 여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럼 밖에 나가서 뭐 밥 먹지 말란 말인가? 외식하는 자가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겉모습만 보기 좋게 드러내는 거야.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남들에게 내가 겉모습만 좋게 해서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40일 금식기도 어떻게 해 도대체. 40일 금식기도 한다 또는 난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막 하나님.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어. 나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원 부원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중원 부원 기도를 하면서 겉모습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이미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응답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이유가 있어요. 자, 누구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말도 하고 또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아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그림이 있잖아요. 김아준
김아준이 생각하는 김아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 김지연이 생각하는 김지연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무도 말을 못한. 장한나. 장한나가 생각하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주성이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연구하는 사람. 자, 우리가 윤세민 와 얘기해보세요. 아빠 교도관이에요. 자, 내가 생각한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직업이 이렇고, 강서준 얘기해보세요. 자, 우리 아빠는 직업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외모가 이렇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아빠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빠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더 예뻐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뭔가 형식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형식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윤세민 찾아보세요. 성경책. 전사님 왜 지금 성경 구절을 굳이 왜 적을까? 찾아서 읽으라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사랑의 종류 중에 짝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짝사랑. 짝사랑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사랑하는 거는 두 명 이상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짝사랑은 혼자 사는 사랑이야. 혼자 사랑하는 거. 그러면 누가, 두 명이 있어. 강서준이랑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사님이 강서준을 짝사랑해.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 짝사랑에서. 전사님 힘이 있어요? 강서준이 힘이 있을까? 강서준이 힘이 있지, 맞지?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왜 이 독생자가 오셔야 하냐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짝사랑한다는 이유로 독생자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어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화목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돼.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죄가 없어져야 될 조건이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을 가야 돼. 자,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요즘에 전사님 그 사는 아파트에 보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에는 요즘에 30km 구간 그 단속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기면 벌금이 어마어마해. 벌금이 12만 원인가 그렇고 벌점도 있어. 내가 그 교통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받아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를 지으면 강서준 어떻게 돼요? 혼나거나 뭔가 죄에 대해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는 지옥 가야지 해결돼. 근데 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어렵거나 하면 가만히 있어요? 유나? 유은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 나중에 자 10년 뒤에 생각을 하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나 막 힘들어 다쳤어. 그럼 어떡해? 뭘 나 또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더 잘 되길 원하고 해야잖아. 그렇게 도와주겠지.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아니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요. 온전한 사랑.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이야, 두려움. 근데 요즘에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병이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이라는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혼자 무서운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나라 전쟁도 안 일어났어. 우리나라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뭐 폭탄이 떨어질 일도 없어. 근데 혼자 두려워. 언제 우리나라도 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빨리빨리 미리미리 뭐 이 먹을 것도 비축해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혼자 두려워가지고 아직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이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윤세민 조건이 있어. 네가 이렇게 예배에 막 떠들고 이러면 전사님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눈에 보일 수 없는 사랑이야지. 근데 전사님 다락방을 가면 얼마나 조용한지. 왜냐면 엄마가 뒤에 앉아있거든요. 같이. 그러면 막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의 사랑이 커지고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해줘야지만 뭔가를 해줘야지만 더 좋고 뭔가를 내 기분에 상하게 했거나 그러면 사랑이 작아지는 거지. 사람의 사랑에는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중간쯤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야? 염려하는 기도 제목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염려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버려야 될까? 버려야 돼요. 내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했죠. 왜? 하나님이 더 아시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염려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염려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거 아니고 무슨 기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고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 정주성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조건도 없고 뭐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매일매일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만 구하면 돼요. 이번 한 주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준이 재윤이 우리 세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눈은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존재가 나임을 평생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되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방황했다 그죠? 와 너무 좋은 여름 방학을 맞이합니다. 자, 방학하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집중훈련도 방금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안내문 자세히
확인하시고 꼭 전화신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등록자 마감을 하였는데요. 미등록자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추가 등록을 열어놨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또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백영광 랩런트. 자, 손들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백영광 랩런트. 자, 다음 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해야 돼요. 그죠? 건강관리도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 서밋타임은 쉽니다. 자세히 안내 받아주세요. 오늘 영적 서밋타임은 쉽니다. 우리 전도사님 차세대 선교사 집중훈련 있습니다. 오늘은 쉬고요. 내일부터 영적 서밋타임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시고요. 앞으로 유년부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 알루티시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헌금위원으로 헌신한 랩런트는 12월 달에 선물로 답례하겠습니다. 자, 유년부 초등부 안내문도 있고요.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월 첫째 주는 AWIC, HIC 여름 성경학교 있다. 그죠? 8월 둘째 주부터는 셋째 주까지 우리 여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자, 안내문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신방 해주시면 됩니다. 아, 유년부하고 초등부하고 연합으로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HIC 티셔츠는 지금까지 우리가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랙으로 티셔츠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 한 장씩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과 지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집중훈련을 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잠깐 의논할 내용이 있는데요. 10시 10분까지 교사 준비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없네요. 자, 오늘 우리 랩런터들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70인 제자로 온종일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줌 들어온 우리 랩런터들은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